안녕하십니까. 강민지의 초장집. 초대합니다. 드리도록. 강민지의 초장집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손님들이, 보통은 제가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인데 말이죠. 초장집은 이름과 겁맞게 이제 손님들이 메인 재료를 준비해오고, 내가 내 조미료로 그때가 이제 즉석으로 음식을 만들어드리는 고름고름 아름다운 그런 드립탑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하발라마 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잔니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게스트는 저 카메라 뒤쪽에 계시는 소솔님이신데,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하신 분은 저분이시라고. 뭐 이렇게 됐어요. 첫 촬영이고 뭐 뭐든지 마음에 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식전주 한 잔과 에피타이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녹차로 시작할게요. 유후! 작업실에서 쌤초음 커피 내려먹는 그 이쁜 걸 뭐라 하죠? 예쁜 통?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뿌려보도록 할게요. 어묵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쵸, 여기 왔는데 여기 시설이 너무 좋네요. 제비기까지 있어버려. 그래서 깜짝 놀란 부분인 거죠. 잔을... 사람이 터진 거 아니에요? 터졌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더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원래 입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녹차는? 맛있겠다. 오!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쪽에 계신 여성분께 녹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티, 아니, 녹차 나왔습니다. 마찬. 거의 이제 대추 미인 지금. 위하여. 아, 바로 음식 드릴게요. 제가 먼저 먹을 음식은요, 네. 매실 자. 매실 절임을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오, 냄새. 이거는 고추장과 함께 맛있게 묻혀서 밥에 만 현미밥과 함께. 호호. 물에다가 말 거예요, 현미밥을. 호호. 그래가지고 얘랑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묻혀볼게요. 가볼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매실 절임, 이거 한 1kg에 한 28,000 정도 줬어요. 오. 값이 좀 나간다 이 말이죠. 네. 광양에서 왔습니다. 광양에서. 오. 그 달인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대요. 여름에 사실 이만한 게 없어요. 요거에다가요. 두 개 정도 넣어볼게요. 두 개 정도 넣고. 그다음에 사실 진짜 별 개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이거 그냥 생 걸로 먹어볼래? 응. 먹어봐. 너 먹어볼래? 응. 너 밥만 줄게, 너는. 달까봐. 설탕에다가 이미 절여놓은 거야. 그래서 단맛이 있어서 설탕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근데 쨍 같아. 그죠? 근데 어른들은 여기다가 물엿도 넣거든요. 물엿 넣는 이유는 반질반질해지라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상큼하다. 참기름. 참기름 그냥 아낌없이. 오, 저러고. 그 다음에 깨를, 통깨를 넣는데요. 그냥 실수인 것처럼 쏟아. 실수인 거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참기름 냄새가 나시나요? 네. 이렇게만 해도 진짜 맛있어. 맛있죠? 맛있겠죠? 고추장 너무 많이 넣었나? 근데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볼게요. 왜냐면 고춧가루는 사실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난 넣은 게 좀 더 사악하게 맛이 올라오더라고. 쏟은 것처럼. 이거 어떤 정량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 따라죠 지금. 죄송한데 혹시 레시피 제공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물어보실까봐. 물어보실까봐. 근데 고추장 너무 많이 넣었다. 고추장 한 숟가락만 넣어야겠다, 여러분들. 양 봐가면서 넣었어야 되는데. 없다, 참말로. 가만 볼게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돼. 이대로도 맛있어. 여기는 많이 먹이면 배부르니까 고추장이 먹어줘요. 맛있어. 근데 물엿을 넣으면 반질반질해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체감해 볼게요. 무슨 반찬이든 엄마가 마지막에 물엿을 맞아. 살짝 넣어야 되게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샀어 나도. 그 막 멸치볶음 맞아. 뭐 그런 걸 위해서 반지리리 하면서 막 물엿으로 마무리 안 하면 되게 찝찝해 하시더라고. 된 것 같아. 밥을 여기다 말을 거예요. 조금씩만 드릴 거예요. 이따 안 드릴 거야. 네. 이만큼씩. 사장님은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도 먹어야 되나? 같이 먹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럼 나 요만큼만 먹을게. 아까 너 요만큼 먹었지. 그래도 요만큼 먹어야지. 물을 뜰게요. 혹시 녹차에 먹고 싶은 사람? 어떡해? 나 녹차요. 나도. 이게 초장집의 매력. 생각도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야! 어머머머! 매실 장아찌 정식 10,000원. 이렇게. 이거에 나오면 이제 10,000원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이야! 이거 몇 키다. 간단하게 드셔보셔. 사장님, 젓가락은요? 숟가락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여기는 그렇구나. 젓가락 씁니다. 와, 녹차. 어때요? 맛있어. 자, 한번. 괜찮다. 완전 밥도둑이야. 도둑이 따로 없네. 지갑 밥도둑인다, 야. 맛있다. 진짜 안 맞는데? 맛있는데? 네, 우리 고소미 중독들 깨소금 더 갈아 넣어줬어요. 고소미 중독들. 어떡해. 이 빨간색이 뭔가 완성이야 지금. 맞아. 이 빨간색이 주는 이 느낌. 그런 거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 새우젓을 사봤거든. 같은 통에 나오더라고. 아 뭐야? 내가 처음으로 사봤어. 아 맛있네. 만족 대만족. 근데 화요일에 먹었던 그것보다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 먹어. 지금 맛있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바로 통삼겹입니다. 사실 첫 촬영이고 하고 해서 귀띔을 좀 받았습니다. 살짝 준비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하지만 첫 촬영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걸 말해버리네. 되게 솔직하시다. 우리 이렇게 솔직하다. 거짓이 없고 꾸밈도 없고 사전 협의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이 통삼겹이라는 재료를 받았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통삼겹을 이렇게 만약에 수육을 한다 하더라도 굽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저희는 타이머팅 있잖아요. 저희 점심 먹고 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다들 뭐 저녁인 줄 알겠지만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본 결과 얇게 썰어서 수육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파티찜기를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얇게 썰어서 제가 한번 요리를 이거 우리 야채찜 먹던 그건가? 맞습니다. 아하! 좋아. 일단 가봅시다. 일단 덩어리 한번 쪄보고요. 밴드로 갑시다. 네. 이렇게. 덩어리 가운데로 와야겠다요. 무게 중심에 추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수육집이 있거든요. 네. 그 집은 가면 어떻게 해주냐면. 아하! 배추를 한번. 순식간에 절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체질염에다가. 와. 오. 한참 걸릴 텐데요. 준비하면 그다음에는 오이랑 고추. 통삼겹 뚜껑 안 닫아도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오이랑 고추를 같이 된장에 묻혀볼게요. 된장 무침은 좀 애가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야겠지? 이렇게? 그죠? 네. 어우, 오이 하나 먹을래? 네. 먹을래? 한꺼번에 먹어야 돼. 지금 이미 밥 몇 입 구워서 제가 찼단 말이야, 지금. 한 번 더 안 만들어봤거든요? 네.
가서 이연복집 같은 거 팡 쳐가서 하고. 맞아. 그런 거 못하고요. 안 돼, 안 돼. 칼 날로 그냥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크게 드셔도 돼. 마늘 근거에 좋거든. 그럼. 다진 마늘까지만 넣고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배추에다 집에서 집된장을 챙겼어요. 으흠. 와, 집된장? 냄새보다 원래 집된장? 오, 되게 예쁘다. 오! 우와! 배추 쩔지? 개찐해. 이게 되게 진하거든, 맛이. 그냥 넣고 내 생각에는 참기름은 들어갈 것 같아. 그치? 참기름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식초도 살짝 들어갈 것 같거든? 아, 이거 지금 맛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 새우젓을 사봤는데 넣어볼까? 열어줘요. 그럼 깨소금을, 그러니까 갈아 놓은 깨소금을 먼저 넣을게요. 와! 이만큼만 넣으면 되나요? 네, 이만큼만 넣어가지고 비벼볶게요. 네. 된장국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아, 고춧가루도 들어가. 맞아. 고춧가루는 들어가, 확실히. 된장이 안 풀리네. 된장무침이 왜 이렇게 빨개만 보이지? 된장무침이거든요? 진짜 수육이랑 곁들이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한번 먹어볼게.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소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맛의 비결은 식초였어요. 맛은 냄새가 나. 큰 걸 말하지 않아. 아, 된장. 오이 고추, 엔도 오이, 된장, 고추입니다. 네. 이름에 고춧가루는 안 들어가네요? 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는. 통깨를 꽤 가져왔거든요? 브라보. 다 썼어, 거의. 좋아.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키우신 채예요. 저희 아버지가 키우신 깻잎인데요. 이거 후레이팅을 한번. 왠지 옆에 거 익었을 것 같아. 한번 담아볼게요. 우와! 익었다! 우와. 완전 잘 익었어! 뭐야? 육즙이 팡팡 터져. 오! 너무 예쁜데? 오! 오!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제 두 번째 어머니의 김치입니다. 세컨맘.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나. 저는 새우젓. 맛있다. 된장. 이거 먹어봤다? 응.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막 진짜 통으로 막 삶은 것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충분해. 아버님이 깻잎을. 김치 익었다. 친환경 신표. 진짜 맛있어. 미쳤다 진짜. 목보가 흥분했다. 진짜 맛있어 김치. 웬일이야. 열무김치 궁금하신 분 계실까? 우리 엄마 거 열무김치 어떻게 했을지 좀 모르겠지? 드려보실래?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다! 괜찮지? 먹고 흥분했다. 먹고 흥분했다. 이야이야요. 사장님 알배추도 뭔가 맛있어. 아삭아삭하네. 맛있어. 묘하게 약간 절여졌는데 아삭하고 두 가지를 다 잡았다. 야, 사실 알단체를 좋아해서 이게 맛있어.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비빔면을 한번 해보려면 오호! 콩 단백면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요 콩으로 만든 면이에요. 칼로리도 30밖에 되지 않고요. 약간 식감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건강에 좋아요. 소면은 결국 다 밀가루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얘가 편한 게 뭐냐면 안 삶아도 돼. 진짜? 이대로 그냥 식감을 쓰면 돼요. 집에 남은 콩나물이 있어서 콩나물을 집어. 오. 이것도 같이 비빔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다진 마늘을 쓰면 편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마늘은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었어. 마늘의 향이 강하고 양파를 챙겨왔으니까 그냥 넣어볼까요? 네! 양파, 좋아요. 양파 넣으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키우신 양파를 와, 써. 종류를 많이 취급하시네. 그러니까 이 영상 보면 되게 뿌듯해 하시겠네. 너무 많이 썰은 거예요, 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듬뿍 담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엿 들어가줄게요, 하나. 그리고 뭐 참기름 들어가면 맛있겠죠? 참기름 들어가줄게요, 하나.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맛있을까요? 깨를 갈게요. 저는 깨가는 그 과정을 참 좋아합니다. 네. 조금 넣어줄게요. 리듬이 좋아요. 섞어볼게요. 이 비빔장 양념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납니다. 누가 했나? 여기다 이렇게? 어차피 입에 들어갈 거라서. 한번 맛만 보셔. 오, 맛있다 맛있다. 저희 집이 또 비빔국수 스페셜리스트 집안이에요. 네. 가지고 보내셔야 되겠는데? 화장을 거네요. 이런 건 사실 손으로다가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갑을 못 찾았어요. 저도 맨손에 참기름 넣는 거 싫어하고. 소야 물건 안 돼? 그지? 생각보다 콩단백면이 소스를 많이 먹네. 다른 맛이 안 나요. 아 진짜? 네. 오, 새우 빨리 보이는데 이제? 약간 지금 향이 나. 그 정도예요? 응. 오우. 우와. 뭐지? 이렇게 한번 내고 대박이야. 거의 다 있긴 했는데 그 뭐죠? 그 고기 구워주는? 하나도 있지 고 스타일인 거예요. 이걸 이제 힘들지? 어? 힘들지? 가래가 샴페인 따주는 거예요? 삼겹살 점심 18,000원. 계속 올라가. 가치가 너 덕분에 올라가고 있어. 우와. 그래서. 우와. 우와. 25,000원, 25,000원. 이렇게 나갈게요. 우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지금 탄수화물이 없어 지금. 여기 탄수가 없는 거야. 고추장 탄수인가 쌀 들어가나? 그렇지. 쌀로만 돼. 고추장이 이제 탄수네. 우와. 와후. 아 여기 그 뭐 에어컨 없는 게 좀. 신기하다. 이거. 응? 일단 먹어봐. 그럼 왜? 아, 딱 봤는데. 어? 나갈 때까지 보고 보였다.
물레 물레. 맛있다. 아 색깔은 또 연해 보인다 지금 또 보니까. 응. 나 이거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은데. 매실이랑 같이 먹길 추천할게. 야채에 뱉네 양념이. 다 걔한테 갔나 보다. 아 깻잎에 먹어서 맛있는데. 근데 이 면이 요리하기 힘든 면인 것 같아. 뱉어낸다? 곤약처럼? 소면으로 했으면 훨씬 맛있었을 텐데. 흡수가 안 되나 보네. 그냥 진짜 맛있거든. 매실을 잘라낼 거야. 혹시 음식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있어요? 너 깨졌다고요? 김치볶음밥. 오늘은 김치볶음밥? 우와. 그냥 아까처럼 차갑게, 차가운 밥, 아, 물에 밥, 맘밥. 먹자. 준비했는데 먹어야지. 고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는 맛. 진짜 아는 맛 같아요. 다시다반이 해결할 수 있는 맛이 있어요. 맛있어. 돼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느끼한 거다. 싱거운 게 아니라. 괜찮아요? 사장님! 맛있어? 사장님 맛있어요! 맛있어? 네! 어우 김밥. 이거 고깃집에서 해준 볶음밥이야. 뜨겁다. 맛있다. 맛있다. 김치가 맛있어. 그니까. 간을 잘하신 거지. 왜 이래 진짜 오늘? 간을 잘하신 거지. 왜 이래 진짜? 본맛 아니에요. 일반아 일반. 볶음밥을 먹어야 식사 끝이다. 지금 먹길 잘했다. 디저트야. 넌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쏟아져 있니 앞으로? 어? 고생. 어? 왜 이렇게 앞? 어구 미안 미안 미안. 왜? 미안해 미안. 엄마야. 진짜 어떡해. 벌컥 할 것 같아. 어제 축구했어.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아, 전혀 안 먹었어. 아, 전혀 안 먹었어 어제. 오, 진짜? 응. 왜? 너무 늦었어. 11시 끝났어. 어? 배 안 꼈어? 너무 힘들어서 배가 고픈 그 느낌 같았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머. 어제 진짜 힘들었어.